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알림이 언어치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허혜진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학과 내용을 재학생 선배들께 물어보는 시간, 선배에게 물어보살 첫 번째 이야기, 일본어 일본학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 일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나리,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어 일본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저희 대구대학교 일본어 일본학과는 일본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특히 일본의 언어, 문화, 역사, 일본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을 통해서 한일 양국의 문화 사업에 이바지하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어 학과는 혹시 오타쿠가 맞나요? 이야, 그런, 네. 오해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 학과 특성상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J-POP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한데요. 막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조금 막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하는 그런 오타쿠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일본 애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기묘의 칼날. 모두의 만인의, 만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다음은 성진님께 또 드리도록 할게요. 축제 때 이자카야 운영하시나요? 저희 일본어 일본학과는 일본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오코노미야키라든지 타코야키 같은 그런 음식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유학생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축제 때 같이 사진도 좀 찍고 같이 이제 일본인 학생들이 오코노미야키나 현지 입맛에 맞춰가지고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원래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진학하는 학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희가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일본어에 관심이 있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본어 일본학과에 와서 잘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는지. 잘했다고 느꼈던 점. 잘했다고 느꼈던 점이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 일본학과는 이제 교직이수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환학생 같은 현지학기제 같은 유학제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지원을 받아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도 열의 있게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일 문화 교류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일본어 일본학과 와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홍보대사를 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로 저희 대구대학교에는 올인케어 시스템이라는 또 문화 교류나 해외 연수 이런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또 그런 거 활용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나리님께 다시 돌아가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교환학생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으실까요? 지원 동기라고 하면 사실 저는 학교에 왔으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자는 마음으로 지원을 한 게 큽니다, 동기가. 그리고 학과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금액 자체도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또 교환학생에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교환학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혹시 꿀팁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특히 이제 정말 교환학생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지도적인 상담 요청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구대학교 일본어 일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파견 갈 수 있는 교환생 갈 수 있는 학교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본인의 목적에 맞게 잘 찾아보시고 이 지역이 좋겠다 싶으시면은 그 지역으로 한번 그 지역의 학과의 어떤 홈페이지 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과정이 조금 있으시면 좀 더 준비하시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죠. 학교도 중요하고 지역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실 만한 게 어학 성적
아, 일본어 성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JPT라는 시험도 있고 JLPT라는 시험도 있는데 저 조금 기리기리라고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저도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꿀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이 있다면 또 학과 생활, 학교 생활. 네, 저희 일본어 일본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에 힘입어서 혁신 선도 사업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다도 체험을 한다든지 뭐 통도사로 가서 또 자연환경도 느끼면서 설명을 듣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일본어로 연극을 하는 연극제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었어요. 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기억에 남으시는 걸 보니까 학과생활 또 학교생활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곧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시니까 한번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다양한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교수님이랑 면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나리타 공항에 지상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일본 학교 일본인이 다니는 학원에서 이제 한국어 강사로 잠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직접적으로 제가 가르치면서 이게 일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 한국어라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 제가 가진 언어를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뜻깊었고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려서 국제 교류원 이라고 일본 영사관에서 주최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인데 그쪽에 이제 국제 교류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를 하셨네요. 엄청 대단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는 일본어 일본학과를 진학을 희망하는 또 후배들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 일본학과로 이제 진학을 희망하시는 신입생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수시라던가 정시라던가 많은 전형 속에서 많은 이제 고민과 힘듦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교환학생이라는 어떤 하나의 제도, 현지 학기제라는 제도, 일본어 자격증, 일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본어 일본학과의 그런 제약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 대구대학교 일본어 일본학과에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많이 도전하셔서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일본어 일본학과에 편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건 편견일 뿐 직접 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꼭 대구대학교 일본어 일본학과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뭐든지 부딪혀보는 자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앞전에 저희가 문화 교류와 또 교환학생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또 이 자리에 저희 대구대학교의 유학 온 카노짱이 와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카노짱! 네. 우와! 거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카논짱에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의 유학원 입장으로서 대구대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대구대학교는 음식단도 맛있고 선생님도 여러 가지 사포트를 해줍니다. 소시한 저에게도 먼저 말 걸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 처음이라서 잘 할 수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여기 있는 나리짱이랑 순진 군이 너무 잘 챙겨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모라는 동아리에서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한국 생활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 카노짱은 한국에 온 지 세 달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어 실력이 되게 유창하세요? 진짜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너무 너무 잘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 네, 그럼 지금까지 선배에게 물어보살 첫 번째 이야기 일본어 일본학과 편 끝났는데요. 어떠셨어요?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학생 홍보대사 알림이 허예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다네. 고맙다네.